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는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거하고 지원 비용을 축소시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로부터의 침입도 예방하며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위험도 줄여주므로 기업과 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리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는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의자나 책상, 컴퓨터처럼 기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복제하여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중 누군가가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부주의 또는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화사 없이 SI 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정식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지 않고 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 이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구매 이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사후 관리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의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계약 조건을 파악하며 구매 대상을 수요에 따라 선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매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리의 범위는 구매를 포함한 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계로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관리의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인지시키고 소프트웨어 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해 경영진이 동의하면 기관 내 모든 컴퓨터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기관 경영진과 전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전담할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 부서와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부서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일체를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 향후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로 우선 전체 소프트웨어 관리 라이프 사이클을 수립하고 쉐어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정책, 포상과 징계 절차,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정책 보급과 이를 재평가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단계로 현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기관 내 소프트웨어 관리 상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합니다. 설치 현황과 라이선스를 비교하여 불법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단계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보완 조치를 취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점검에 따라 파악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등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기반을 조성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교육 및 지속적 유지 단계로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구매, 점검, 관련 교육 등을 주기적 또는 필요시 반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규정 준수 및 정품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방안으로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저 임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조사 및 실제 사용 실태 교육,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기본 교육, 과실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 시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저작권법에도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법인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 바 사용자는 임직원 교육을 비롯하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관리 규정 작성이 필요하며 임직원 개개인에게 서약서와 엄격한 상벌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업 시 사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사업자 저작권 침해 방지 각서를 요구해야 되며 라이선스 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을 통해 책임 있는 관리 업무 수행 기반 마련,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정책, 제도 마련 및 시행, 임직원 교육 등 의식개혁 활동 시행, 정기 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 정부와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관련 컨설팅, 정부와 사업 계약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한 문제 발생 요인 제거,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분쟁 발생 시 조직적 대응 역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 10계명으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가 되도록 개선사항 및 관리 방향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주고 있는데요. 국내의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의 방문을 통하여 사내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요령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위원회에서 실사를 통해 컨설팅을 해주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신청을 통해서 획득한 기업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선정 방법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되고 신청은 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관리 이슈와 이용 가이드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